하이. 오, 와우. 엄청난데? 안녕. 저 조식 시켰어요. 조식 시켜서 먹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갑니다. 저녁은 아니고 밤에 한국으로 가요. 오. 어우. 고기 먹었어요? 한국은 지금 몇 시예요? 케첩. 뭔가 엑기스는 여기 다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정말 잘안 먹는 베이컨인데 브리오시 토스트라고 해서 시켰는데 베이컨이 포함되어 있었나? 브리오시가 베이컨이에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 프렌치 토스트를 생각하고 시켰는데 베이컨이 엄청 들어가 있네. 그쵸, 빵이죠?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 일단 풀좀 먼저 먹고. 여기 아침 9시 36분이요. 깻잎 아니고 그냥 저기 상추랑 초록색이랑 자주색 야채. 고기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하우스 저기 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것 같아요. 고기. 스테이크야. 나는 이제 스테이크보단 아시안 음식이 더 좋아해. 굿모닝, 볼. 김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김선 먹었어요. 슈마이랑 어제 슈마이랑 샤오롱바오였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먹었는데 샤오롱? 아무튼 먹었는데 보통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게살이 들어가 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시차 적응은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오늘 저녁에 갑니다.
쇼는 잘 봤나요? 아, 다행히도 디자이너 분들께서 만족해 주셔가지고,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토치드 에그인가 봐요. 토치드 에그. 계란을 어떻게 삶았을까, 이걸. 어디 날아가는 계란 같네요. 하나. 그치, 뭐, 순한. 겉에 묻은 초록색은 아보카도. 너무 구도를 안 잡고 그냥 켰나? 잘리고. 괜찮아요? 여기 전에 형원이랑 그 크레이지 케이팝인가? 그거 하러 왔을 때, 하이라인 걸으면서 버블 라이브 했었는데, 거기 근처에요. 에이요. 뭔가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네. 여보세요? 잘 들려요? 뭐지? 잘 들리는 건가? 아, 잘 들리는구나. 아, 나 끊긴 줄 알고 나 멈췄네. 아보카도 이게 고수가 올라가니까 맛있네. 아, 오늘 운동, 네, 운동 해야죠. 이렇게 먹고. 여기 헬스장, 호텔 헬스장 갔다가,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여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러 갈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에 헬스장이 조금 뭔가 다양한 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덤벨만 있는데 덤벨을 이용해서 로워 바디 하체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입에 안 묻히고 먹어요. 입에 묻는 걸 하도 닦다 보니까 입술이 건조해.
하도 맨날 하도 이거 닦다 보니까.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먹어줄까요? 베이컨 먹어줘?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려고 그랬지. 그냥 편히 먹어. 아, 베이컨 맛만 보지 뭐. 잠깐만. 여기도 날씨 좋아요. 어제는 안 좋았어요, 근데. 아, 어제? 그저께. 베이컨, 맛있네요? 맛있어요. 우. 아침에 진짜 이렇게 미국 여기 와서는 진짜 매일 아침마다 좀 아 그 쇼 날 빼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뭔가 평소에 안 먹는 걸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는 좀 되게 건강하게 먹는 편인데 오씨 빵이 메이플 베이컨이랑 같이 먹는 거. 맛있다. 여기가 음식을 잘하네, 호텔이. 아니, 어제도 다른 거 먹었었는데 다 맛있더라고. 근데 여기가 음식을 잘하나 보네요. 하늘 예뻐요? 잠깐만, 뷰 보여줄까? 방은 너무 더러워서 안 되고. 여기가 제 잘 보여요? 네, 아, 전 ASMR 킹 뭐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네. 아, 요거
요게 좀제 스타일이에요. 되게 맛있으면서 빵도 식감도 좋고, 뭐지? 바게트 빵인가? 어제 쇼핑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 사고 실패했고요. 그리고 뭐였지? 그리고 뭐 운동하고 딤섬 먹고. 미국에서 신기한 일 없었냐고요? 그냥 쇼 섰던 게 좀 신기했어. 그리고 거의 재밌었고, 그리고 여기서 워낙 너무 좋은 음식점이랑 다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좀 잘 먹고 잘 있다 가는 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 받고. 낚시하냐고? 아, Statue of Liberty 못 봤습니다. 아마 저쪽 어디 있지 않을까요? 저건가? 잠깐만. 아닌가? 그거 아니겠지? 지금 여기 바로 뒤에가 지금 휘트니 뮤지엄이거든요? 저 뒤에 저게 그건가? 아,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 뭐. 이거 어떻게 보이겠어. 모르겠다. 아, 바지요? 바지. 네, 뭐 비행기에서도 입어야 되니까 하나 챙겨왔습니다. 아니, 비행 시간이 엄청 길어요. 아, 양면 테이프 맞아요. 생각보다 양면 테이프가 좀 티가 났죠? 가까이서 찍으니까 좀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바나나 카카오, 바나나 카카오 아몬드 밀크 스무디. 맛있는데요, 안 나와요. 꾸덕해서. 빨대를 더 큰 걸 줘야 되는데 안 나와. 빨대 너무 작아. 이거 지금 여기 빨대 안에만 한 가득 있어요, 한 가득. 아유,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이거 왠지 종이 빨대는 아닌데, 뭐 생분해성 이렇게 되는, 잘 분해되는 그런 빨대인 것 같아요. 아예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아요.
봐봐요. 이만큼 꿀떡해 지금. 봐봐요. 안 넘쳐. 봤어요? 안 넘친다고. 안 넘쳐. 예. 얼음도 없는 것. 근데 진짜 바나나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뚜껑 열고 두자. 긴장 안 되는데요? 머리 위? 아니 방금 봤잖아요. 안 넘치는 거. 안 넘친다고. 안 넘쳐요. 이따가 운동 가야 되는데 꼭 안 가도 되는데 비행기 타면은 15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앉아있거나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많이 걷지도 못하고 만약에 잠도 안 온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허기지고 뭔가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약간 식폭행 같은 느낌을 좀 당하는데 그래서 꼭 비행기 타기 전에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살은 솔직히 말하면은 형원이랑 활동할 때가 제일 많이 빠졌었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한 76, 7, 8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몸은 또 크죠. 많이 먹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뭐 운동하고 막 뭔가 몸매 쉐입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진 않고 그냥 운동은 시간 날 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식단도 안 하고 뭐지? 식단도 안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커져요 자꾸. 술은 자주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장난 아닌 SMR 스트레스는 따로 안 받습니다. 머리 탈색 한 번 탈색 한 번 하고 염색 한 번 했어요. 아, 어제 저기 하루 일과를 마치는데 어제 좀 오랜만에 술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음식점을 갔는데 다 중국 음식점에도 와인이랑 맥주 칵테일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어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그랬습니다. 번지점프였어요 누가?
네, 지금 아니면은 또 이제 이번 미국에서는 영상통화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 수염. 아니, 이거 좀 필터를 좀 해야 돼. 너무. 토치드 에그를 먹으면은 계란을 3개를 먹는 건데. 나라라 계란 하나 먹고. 브리오슈 한입더 먹을까? 아니, 시차 적응을 했는데, 한 7시, 8시쯤 일어나면은, 아, 배가 너무 고파요. 그, 수면은 했는데, 몸이 아직 못했나 봐. 제가 아침을 원래 진짜 안 먹는데, 한국에서는. 일어나면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좀 신기해. 배통이 왔죠. 배통이랑 같이 다녔어요. 어제도 계속. 어젠 조그만한 배통이. 배통이 귀여워요? 작은 배통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죠? 다행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저요? 저는 앞머리랑 앞머리 그리고 옷도 귀엽고 눈도 귀여워요. 초롱초롱하고. 네. 아, 품절했어요? 뭐, 금방 또 물량 있지 않을까? 황새요, 황새. 황새가 되고 싶은 뱁새의 마음이랄까? 돼요. 아, 네. 저도 이제 밥 거의 다 먹어가지고, 굉장히. 아, 근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요것도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빵을 전반적으로 버터에다가 뭐 이렇게 절였는지 되게 폭신폭신하고 부드럽네요. 치즈가 흘러내린 거거든요. 중간에 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네, 저는 여기까지 먹기로 하고. 이따가 운동 가기 전에 브리오슈랑 베이컨 조금 먹고, 그리고 운동 갔다가 준비하고 짐 챙기고 나와서 스테이크 먹고 그리고 공항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니 이건 너무 커. 이건 진짜 너무 커. 따로따로 먹어야 돼. Bless you. 아무튼 이번 쇼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몬베베 덕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어요. 잘 자. 잘 자. 이름 뭐야? 잘 자고, 그리고, 목요일 밤인가요? 또, 내일 하루 버티면은 주말인데, 내일 일주일, 또, 금요일도 화이팅 하고, 저는 지금부터 한, 24시간, 25시간? 뭐 아무튼 그쯤이면 도착했네요. 뭐 좀 더 늦겠지만 항상 딜레이되니까. 아무튼 네, 오늘 아침을 이렇게 같이 먹어봤고요. 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한국이신 분들 잘 자고 대부분 한국인 것 같지만 사랑해요. 잘 먹었습니다. ね、꼭 할게요. 안녕. 사랑해. 간다.